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을 거론한 이후에 자유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전체주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사실상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세력들과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을 공산전체주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역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총선, 이런 공산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이 못을 박은 것이지요. 또한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북주사파 운동권 청산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면서 중국인 투표권 박탈이라는 워딩으로 강하게 더불어공산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 지금 이재명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셋세 이후 중국에서 대서특필, 총선 진짜 진중 민주당 싸움이 됐으며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이재명이를 박살을 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셋세 발언, 중국에서 대서특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 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에 대한 셋세 고맙다 발언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연일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 정책 비난,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 등의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26일 오전에는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찝쩍거리나,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된다라고 말해 국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적거린다라는 표현을 좌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환구시보는 한국 최대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왜 중국을 도발하는지,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라며 이재명이 중국에 대한 윤석열의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력 언론사인 펑파이와 관찰자망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조명하면서 다음 달 치루어지는 한국의 제22대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42.8%로 집권 국민의힘 37.1%를 앞서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보도하지 않다가 사흘 만인 25일부터 관련 보도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열 통제를 받는 중국 매체 특성을 고려하면 선전 당국의 기조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발언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판 네이버인 바이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메인 화면에 떴습니다.
26일 오전 기준 이재명이 윤석열 비난, 왜 중국을 도발하느냐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고 이날 오전 내내 2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연간 검색어는 윤석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경고, 윤석열의 대만 발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자 중국 외교부가 불용 취외, 즉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이 재조명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라며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등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매체의 한 기자는 이재명이 한국 정치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다 보니 중국에서 그의 발언이 한국 민심을 대표하는 발언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는 이재명 대표를 중국이 우군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더우민 중국판 틱톡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단식 관련 영상에는 전 세계의 영웅, 이재명은 빛이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한 지방방송국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를 담은 영상 24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 외교와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손히 듣는 모습을 보이며 이재명 책임론을 불러왔습니다. 자, 자, 이제 하루도 안 된 기사인데 벌써 4,868개의 댓글이 올라왔죠. 여기에 보십시오. 무려 7,977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 이재명은 진짜 외교가 뭔지도 모르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제2의 쇄국 정치로 나라 망칠 인간이네. 중국에 쎄쎄 하며 이런 자가 한때 대선 후보이었고 당 대표이라니 정말 나라 망신시킨다. 무식한 이재명은 돈 퍼 쓰고 국가 세금 퍼 주고 종북 세력 우군으로 끌어들여 국회 난장판을 만들고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시키는 정치 집단은 반드시 선거로 철저히 응징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중성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세력들의 실체를 알고 투표를 잘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중공이고 민족 상잔의 원흉이 북한 공산당, 중국몽에 취해서 혼밥을 처먹었고 같이 따라간 기자는 얻어 터지고 왔던 문재양, 일개 중국 대사의 대한민국 협박성 발언에도 머리 조아리고 경청한 찌죄명과 더불어민주당 금배치들, 북한 독재자를 우리라고 표현한 찌죄명, 쎄쎄 발언하고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 돈 보낸 몸통 찌죄명부터 감방으로. 역시 중국은 환영하죠. 뭐 문통 중국 방문해서 혼밥 줘도 큰 나라 하며 쎄쎄했던 문재인, 이재명이 쎄쎄하며 자기들에게 굴종하는 인간이 중국은 뻔하죠. 바보 같은 좌파놈들. 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친중 민주당 박살내야 한다. 이재명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을 추앙하는 이재명, 친중 민주당과의 전쟁이다. 전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